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쏘예요. 스마일.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피 탈출 맵을 해볼 건데요. 어떤 탈출 맵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내및 규칙. 너의 언니는 너의 이름을 패러디고요. 리넬님이 만드셨어요. 수정 및 무단 배포는 금지이고 제작의 허락을 받고 배포 시 가능합니다. 방송은 가능하고 하실 때는 제작자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도와주신 분 릴리님이 도와주셨고요. 게임 규칙은 맵이탈은 너나나우 생존 모드로 해주시고요. 치트키 사용은 낮밤 바꾸실 때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코믹 탈출 맵 너의 언니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밝은 회색 양털은 부셔도 되고요. 주인공 이름은 유진입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잘 잤다. 내 몸이 어? 이거 누구 몸이지? 예민아 어서 학교 가야지. 어? 엄마? 내가 몇 살이었더라? 어, 얘가 드디어 미쳤나봐. 너 19살이잖아. 고3! 고3! 어, 그런가? 어, 일단 씻고 나와야겠어 화장실에서. 어, 피곤해. 머리 좀 감고 가야겠다. 어, 뭐야 우리 집 화장실 왜 이래? 일단 아침 모닝똥 한번 싸고. 어, 다 쌌다. 역시 나는 똥을 정말 잘 싸. 됐다, 다 쌌고 이제 샤워해야겠다. 여기서 그냥 풍덩풍덩하면 샤워지 뭐. 뚜뚜뚜. 오케이, 샤워도 3초 만에 컷. 이건 뭐지? 어, 현관문 열쇠다. 이걸 가지고 현관문으로 나가면 되나봐. 오랜만이어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나. 그래가지고 이걸 잘 따라가 봐야겠어. 어, 학교가 어디더라? 저기 표지판을 따라가야겠어. 세모 고등학교 가는 길. 아, 이쪽인가? 어? 여기가 시골인가봐. 공기가 되게 좋다. 어? 저기가 학교다. 근데 나 몇 반인지 까먹었는데. 아, 일단 학교부터 가지 뭐. 학교가 잠겨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 역시 잠겨있어. 나무 속에서 열쇠를 찾아봐야 돼. 어디 있을까? 일단 여기 나무부터 한번 가보자. 여기가 돌이 많으니까 이 근처에 뭔가 있지 않을까? 어? 아니, 상자가 여기 있잖아. 오케이, 학교 열쇠 3개. 뭐야, 완전 찾기 쉬운데? 학교는 뭐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보니까 여기 망한 학교 아니야? 사실 너의 이름을 미소가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 친구가 있다. 어? 이 텅텅 빈 학교의 친구가? 유미나 왔어? 왔어. 오늘 현장 체험학습 가는데 준비 다 했니? 까먹었어. 우리 어디로 가더라? 왜 이래 너? 원래 하루 종일 이런 일 없었잖아. 어쨌든 오늘 국립과학박물관에 간댔어. 얘들아, 오늘 사정상 현장 체험학습이 다른 장소로, 다른 시간으로 옮겨졌다. 다행이다. 뒷문으로 나가자. 레버를 얻었다. 학교가 텅 비어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랑 있을 그게 없는데. 귀신 학교인가? 짜잔! 갈색 블럭을 따라가면 된대요. 갈색 블럭을 한번 따라가볼까요? 아, 집 뒷문? 어, 우리 집으로 왔어 벌써? 통로를 찾아 따라가세요. 이제부터 몸이 다시 바뀝니다. 오! 여기는 우리 집! 없어진 공간. 출입금지? 어? 어? 이게 뭔가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상자에 신속 포션이 있어. 진짜? 정말로? 어? 진짜네? 아싸. 그래서 일로 가? 신속 포션을 먹고 가는 거야? 오케이. 간다! 신속 포션을 먹었으니까 뛰어 뛰어! 이건 뭐 없지? 뛰어 뛰어 뛰어! 뭐하는 곳이지 여기는? 왜 비밀 통동화 있는 거야 우리 집 아래? 분명히 아까 아침엔 없었는데? 일단 나는 다른 사람의 몸이 되었으니까. 어! 저기 표지판이 있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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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러게, 신속 포션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우리 집 처음으로 가는 거야? 아닌 거야? 어디 가는 거지? 이렇게 길었나 길이? 어?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어? 뭐야? 다시 돌아왔어! 침대 색깔이 바뀌었는데? 야! 일어났니? 네, 어머니 학교 가겠습니다. 너 어제 너무 이상했어. 늦잠을 자질 않나. 고등학교로 가자. 너 16살이잖아 아, 그렇지? 하하, 깜빡했어. 어, 일기장이네? 읽어볼까? 유민이가 남긴 일기장. 미로를 지나 유민이네 집을 찾아가래요. 읽어볼게요. 안녕, 나는 유민이야. 네모동 세모고등학교 3학년 4반 5번. 날 찾아와줘. 네 이름이 유진 맞지? 꼭 찾아와줘. 어? 아까 거기 아니야?
길이 너무 험할 것 같아. 벌써부터 막 길을 잃고 이러는 거 아니지? 이쪽으로? 아 역시 이쪽은 절대 아니지. 앞쪽에 있겠지 길은. 오! 상자다! 신속 포션 줄 것 같은데 또? 어? 아니네? 유민이의 말 문열쇠 읽어보자. 여기까지 왔구나. 조금 더 노력해봐. 그리고 나에게 오면 충격적인 비밀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우리가 몸이 바뀐 이유일 거니까. 진짜? 우리가 몸이 바뀐 이유가 있어? 정말?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 이거 뭐 싸웠니? 아니면 설마 나 아니야 이거? 미래의 나? 미래에 내가 보낸 편지 같은 그런 거 아니겠지? 설마 이거 알고 보면 막 길 없는 거 이런 거 아니겠지? 어 여기 있네. 뭐야? 아이고. 여기가 길이었잖아? 왜 이걸 못 봤을까 내가? 열자! 가자. 오 드디어 만났어. 사실 너는 입양아야. 그리고 나는 너의 친언니지. 너는 어릴 때라 기억이 없겠지. 우리 보육원에서 자라 서로 다른 곳에 입양됐어. 보고 싶었어 유진아. 밤으로 설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 나 입양아였구나. 그랬어? 몰랐지. 누나 보고 싶었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간다. 이곳은 바로 엔딩 보는 곳. 코믹 탈출 맵? 이게 코믹 탈출 맵이었다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지만. 이게 TNT가 숨어 있는데. 이게 TNT 터트리는 거 아닌가? 연결이 덜 됐구만. 이게 여기 끊어졌잖아. 여기가 끊어졌어. 연결이 덜 됐어. 이거 내가 손으로 터트리고 싶은데 터트릴 방법이 있을까? 어, 여기는 레버를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이 엔딩을 터트리는 거지. 좋아, 내가 엔딩을 터트려줄게. 핫! 여러분, 터트립니다! 푸슈! 도망가요! 와!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비 탈출 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마인크래프트 탈출 맵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 스마일!